안경도 안 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레어 하냐면,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몇 분 뒤에 퀵으로 제가 쓴 책을 받게 됩니다. 와! 원래 오늘 또는 월요일에 이게 입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입고가 됐나 봐요. 그래서 몇분 뒤에 이제 책이 옵니다, 여러분. 와! 아내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니, 뭐 목소리라도 뭐 말해주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 너무 떨려서 지금 손이 좋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안심하면은 이제 그 책을 받으러 가는 브이로그도 재밌게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집에서 덜덜덜덜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안에서라도 그 상자를 뜯고 제가 처음 책을 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 날은 여기 로마서, 아내님 여기 로마서가 써 있어요. 로마서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뜯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있어서 진짜 언박싱이에요.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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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야. 아내님, 아내님. 네. 우리가, 네.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겪잖아. 이제 하나님 뜻을 살면서 그렇게 걸어갈 텐데. 근데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책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순간은 아내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오늘밖에 없는 하루예요. 그죠? 그죠? 네. 아내님은 이제 제가 책을 얼마나 읽고 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수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게 마음에 차분하네. 들뜨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하네. 오, 아내님, 아내님.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열면 이제 개봉 막더라. 뜬뜨뜬. 와! 야, 진짜 예쁘다. 와, 오, 세상에. 잠깐만, 이때, 여러분, 이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가장 기쁘고 벅찰 때, 이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주여,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앞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위대한 사명자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와 섭리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저와 아내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하고 기쁜 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함께 수고해주신 출판사
대표님을 포함 편집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진안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께서 큰 축복을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내님 한번 만져볼래? 네. 이거 봐, 진짜 야. 이쁘지?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20권인가 봐. 아. 여러분 이게 그 뭐야 저에게 20권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벼운 마음으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좀 차분해지는 게난더 은혜로운 것 같아 지금. 그지? 네. 아내님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한번 펴봐봐. 그 드리는 거죠? 자, 책 이쁘지 않아? 네, 예쁜 것 그지? 같아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 이 프로필 제 프로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떨려서 잘안 펴지는데요? 와 예쁘다. 이야. 이렇게 예쁘면 진짜 대박 신기하다 진짜. 진짜. 잘 목차도 나오고.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니까. 그지?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야, 진짜.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바로 이 책상에서, 그지? 네. 이 책상에서 진짜, 아,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바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책상에서 이 글을 썼는데 세상에, 이 책상에서 책을 받는 날이 올 줄이야.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일단. 여러분. 책 읽는 사자의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막 내고 싶다고 해서 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자 그라운드에서 내려고 했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실물이라고 할까? 제가 이거를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과 어떤 저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과정에서 약속이 현실화된 이렇게 이 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책임 사자, 책 사자.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정식으로 이게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제가 교보문고 보니까 이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북도 필요하신 분 이북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인터넷에 주문을 하시면 다음 주 중으로 이렇게 받지 않으실까. 그리고 3단계면은 서점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1초라도 더 홍보하려고 책 들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또 무슨 얘기했지, 아내님? 3단계 되면 아, 서점이 3단계 되면은 서점을 아마 못갈 텐데 제가 다음 주 중에 3단계를 논의한다고 하더라고 정부가.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상황 봐서 제가 뭐야 맨날 한 10년 넘게 제가 갔던 교보문고에 이 책이 깔리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이게 아내님 이게 내가 맨날 책 사잖아. 네. 근데 진짜 10년 넘게 했잖아 네, 이거를 책을 계속 사다가 진짜. 이게 이제 내 책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난 너무 너무 감사하네 진짜. 이게 실감이 안 나. 여기에 이제 내 책이 딱 꽂혀 있고 이런 게 아내님도 한마디 목소리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읽었는데 딱 아브라함이 이렇게 때때마다 이렇게 단을 쌓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되는 날인 것 단을 쌓는 게 예배를 드리는 같아요. 거죠. 그죠, 그죠.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감사, 그러면. 감사. 이 영상을 올리고 우리가 가정예배 드립시다. 예배로 기뻐 영광 올려드립시다. 좋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네요.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차근차근 여러 영상을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너무 응원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의 따름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순간 영상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진짜 책을 받은 책을 받게 된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